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예, 누구나 건강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20대 때 아팠었습니다. 예, 지금은 40대고요. 그래서 건강과 연관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양의학적인 책, 한의학적인 책, 대체학적인 책, 그리고 또 영양학적인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 제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 신약 안 먹습니다. 저는 감기약 안 먹은 지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한약 농약이 많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먹어야 되는 필요성은 아는데요, 못 믿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식생활을 통해서 내 건강을 지키자, 그래서 사실은 유기농 찾아다니고 무농약 찾아다니고 먹는 거 바르는 거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해모임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고요. 지금은 애터미의 건강기능식품을 과다 복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제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묻는다면 저는 애터미의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은 밸런스 라이프가 나와서 아침마다 한 시간씩, 저희 집이 해운대라서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 정도는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럴 만큼 저는 지금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애터미의 바로 건강기능식품, 물론 다른 제품도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건강기능식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믿고 먹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싸니까 또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요, 드디어 국민 건강기능식품이 되었습니다. 아시나요? 작년 한 해 동안 해모임 팔린 액수가 1,000억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해모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죠. 예. 이 해모임은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책 프로젝트로 8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나온 결과물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 선진 4개국에서 특허를 승인하였으며, 해모임의 주 원료는요, 당귀와 청군과 백작약입니다. 당귀는 예로부터 여성 보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아주 좋은 것이 당귀입니다. 당귀 안에는요, 비타민 B12와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청궁은요,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청궁입니다. 백작약은요, 간에도 도움 당귀, 청궁, 백작약을 그냥 푹푹 삶아서 끓인 것이 아니라 각 식물 성분을 재조합하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식물 복합 조성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해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해모임을 드시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건강의 근원, 가장 밑바탕은요, 바로 면역력 증진입니다. 그런데 이 해모임이요, 60포에 네 박스를 샀을 때 한 박스의 가격이 76,5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조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떤 세균이 사느냐는 우리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에요, 유익균이 많게 되면 더불어서 좋은 균들이 많아집니다. 좋은 물질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장 속에 유해균이 많게 되면 또 더불어서 나쁜 물질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해균이 많아질 때 쓰는 처방이 있습니다. 뭘까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항생제를 투입하면요, 바로 유해균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함께 있던 유익균까지 같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밸런스 있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깨뜨린 장내 세균의 균형을 되살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적절한 양을 섭취했을 때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바이오틱스는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분만 드셔야 될까요?
예, 아니에요. 0세부터 100세까지 다 드셔야 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은요, 대장에만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소장과 위장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요. 좋은 유산균은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런데 유산균은 0세부터 100세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데 과연 어떤 유산균을 먹을까요? 예, 답은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입니다. 소장과 위장의 골고루 역할을 해주는 락토바실러스 균류와 대장에 집중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비피더스 균류 합해서 원래 10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소비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격도 안 올리고 2종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산균은요, 만들면 만들자마자 균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는 유산균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요, 유통기한이 중요합니다.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유통기한 깁니다. 12개월이에요. 그리고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30억 마리의 좋은 균을 섭취할 수 있는 데다가 플러스로 김치 유산균,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의 많은 부원료들까지 섭취할 수 있는 정말 놀랍게 제대로 만들어진 유산균인데 4개월에 5만 2천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예, 저는 지방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찬다, 기가 차. 너무 좋은데 너무 싸서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습니까? 예,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떠먹는 요구르트 이만큼 드실래요? 아니면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한 포 드실래요? 예,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예,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요, 피부나 골격, 혈관, 연골 등의 결합조직 형성과 그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철분을 흡수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비타민C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들은요, 체내에서 자체에서 비타민C가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유일하게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비타민C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요, 식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해봤습니다. 지인들과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중간에 맞다, 비타민C 놓고 비타민C 털어놓고 다시 밥 먹으니까 제 지인들이 전부 다 째려보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사나 한번 두고 보자. 아이고 별나다 별나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99세까지밖에 못 살까봐,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못 살까봐 지금은 숟가락 딱 놓자마자 비타민C를 드십니다. 이 애터미 거기에다가 컬러푸드까지 들어있는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C의 가격이 3개월에 16,8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16,800원 먹는다 생각하고 드시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제품은요, 예, 애터미 알래스카 E 오메가3입니다. 혈중 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애터미 알래스카 E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요, 피를 정화시키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포화지방이라고 하죠. 예, 포화지방을 많이 먹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려면 오메가3를 드셔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나는 외식 안 해. 그래서 나는 기름진 음식 집에서 다 해먹어. 죄송하지만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트랜스 지방 형태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섭취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섭취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메가3를 드셔주셔야 되는데, 물론 세계 최대 청정어역인 노르웨이에서 나온 우리 강고등어를 열심히 드신다면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애터미 스타 마스터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강고등어를 먹는 건 좀 지겹더라고요. 예, 빨간 고기도 먹고 싶고 조기도 먹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3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메가3를 드실 때는 세 가지 기준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메가3 1000mg, 뭐 1100mg 소용없습니다. DHA, EPA 함량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시중에서 여러 오메가3를 제가 조사한 오메가3들은요, 대부분 다 5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알래스카 이 오메가3는요, DHA, EPA 함량이 6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가 중요합니다. 요즘 바다 많이 오염된 거 아시죠? 예, 암환자들에게 의사들은요, 큰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다가 오염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대 청정역에 들어가는 알래스카에서 먹이 샀을 제일 아래쪽에 작은 물고기에서 채취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원산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전부 기름입니다.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산패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데요, 산화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E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애터미 알래스카 이 오메가3 가격은요, 19,200원 3개월에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요, 캐나다 유학 시절에 캐나다 건강기능식품은 믿을만 하니까 꽤 고가의 오메가3를 엄마에게 선물을 했대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어머니에게 애터미 오메가3, 알래스카 이 오메가3를 보내드리면서 엄마 이거 3개월에 19만 2천원짜리야 하니까 어머니께서 오 그래 너무 좋아 19만 2천원 할만해, 그래서 제가 빨리 진실을 밝히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딸이 3개월에 19만 2천원 고가의 정말 고급 오메가3를 사준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고급은 맞죠? 단지 가격이, 그죠? 가격이 19,200원밖에 안 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습니까? 예, 분명히 맞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애터미 아이 루테인입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 발달로 우리 눈이 굉장히 쉽게 피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 건강은요,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바로 루테인이라는 성분입니다. 루테인은요, 우리의 망막과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거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요, 이런 스마트 기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황반의 구성물질이 낮아지고 그래서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루테인은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식품을 통해서 외부에서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루테인은 또한요, 활성산소 아시죠? 나쁜 놈! 활성산소, 예, 활성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을 보호해주고 미세혈관의 기능, 순환을 더 증가시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또한 우리 눈의 망막에는요,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무슨 병? 똑똑하시네요. 야맹증.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 아이 루테인 안에는요, 루테인 들어가 있습니다. 예, 비타민 A 들어가 있고요. 정상 세포 분열에 도움을 주는 아연 들어가 있고요. 눈에 좋은 베리 분말 추출물이 20%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애터미 아이 루테인. 예, 3개월에 27,000원이요. 이야, 진짜 싸죠, 여러분. 정말 눈 건강하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건강한 간과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입니다. 여러분, 간이라는 장기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런데 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영양소를 저장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간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요, 간에 무리가 오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는요, 음주 그리고 피로.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요. 그런데 이 간은요, 침묵의 장기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장기라서 간 손상이 70%까지 손상이 되어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놈이죠. 그래서 간 건강은요, 미리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은요,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 추출물, 특별히 그 중에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예. 그것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홍경천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B군, 비타민 B1, B2, B6, 판토텐산 등의 B군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 효과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요, 2개월에 27,500원.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2개월에 27,500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습니까? 네. 예, 분명히 맞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예, 하루 두 번 내 몸을 채우는 컬러 에너지, 애터미 컬러 푸드 멀티 비타민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학교 다닐 때 5대 영양소 배우신 거 기억나세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예, 미네랄이죠. 그런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힘을 내는 영양소고 타는 영양소입니다. 이걸 안 먹어주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은요, 대사 영양소고 태우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3대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어요. 특별히 우리 탄수화물 중독, 현대인들 많죠?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서 피가 탁해져서 우리가 많이 피로를 느낍니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은 극도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병을 비타민 미네랄 부족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애터미 컬러푸드 멀티 비타민 안에는요, 예, 비타민 14종의 미네랄 9종, 거기 외에다가 엄청난 부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천연 비타민 본연의 색이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5-a-day 캠페인이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채소, 과일 365, 가족 건강 365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여섯 가지 채소, 과일을 다섯 가지 색깔로 먹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을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부족한 컬러푸드 색깔이 있습니다. 제일 부족한 거, 97.5%, 예, 퍼플입니다. 안토시안이 들어있는 퍼플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가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는 레드입니다. 세 번째가 엽록소가 들어가 있는 그린이 부족하고요. 네 번째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옐로우입니다. 그런데 퍼플과 옐로우는요,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레드와 그린은요,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두 번 이 애터미 컬러푸드 멀티비타민을 드시면요, 활력도 찾고 밸런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피부 건강, 항산화 작용, 정말 놀라운 애터미 컬러푸드 멀티비타민의 가격이 2개월에 35,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미네랄 부족하니까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챙겨 드시는데 비싸지 않죠? 다음 제품은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체중 조절을 위한 건강한 한 끼, 애터미 밸런스 라이프입니다. 체중 관리 시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했고요. 그리고 곡물 11종과 채소로 고소한 맛을 냈으며 각종 기능성 원료를 첨가해서 깨지기 쉬운 몸의 균형을 애터미 밸런스 라이프 한 팩에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터미 밸런스 라이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분리대두 단백이 43%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채소 곡물 혼합 분말이 15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콜라겐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건강에 좋지 않은 각종 첨가물은 넣지 않았습니다. 첨가물을 안 넣었다고 해서 맛이 엄청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예, 그 맛이요, 바로 매실 농축액이 들어있고요, 대추 분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고급 원료인 원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 체중 조절을 위한 트렌드 원료인 바질시드와 밀순 분말까지 첨가했습니다. 애터미 밸런스 라이프 25g 한 팩은요, 칼로리로 따지면 95칼로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애터미 검은콩 두유에 타서 드시면 검은콩 두유가 140칼로리입니다. 자, 건강한 한 끼가 235칼로리면요, 건강한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아침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산 미숫가루 방앗간 가서 빻아달라 하면요, 비슷한 가격 나옵니다.
미숫가루 값에 이렇게 대단한 밸런스 라이프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이 30포에 39,600원. 정말 멋진 회사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가다 복용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밸런스 라이프도 가다 복용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제품은요, 애터미 추어블 칼슘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아세요? 칼슘입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좀 먹고 살게 됐으니까 다른 건 좀 챙겨 먹는데요, 그런데 칼슘이 제일 부족하대요. 그런데요, 저희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면 예, 칼슘이 배출되죠.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칼슘을 따로 챙겨 먹으려고 하지만 칼슘의 관건은 뭐냐, 바로 흡수율입니다. 여러분, 멸치 많이 챙겨 드시죠? 그런데요, 멸치에 있는 칼슘 흡수율이 30%가 안 됩니다. 흡수율이 낮아요. 그런데요, 애터미 추어블 칼슘은요, 고가의 원료인 우유에서 칼슘만 딱 뺀 유청 칼슘을 썼고요,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첨가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드셔야 되는 칼슘인데, 이 칼슘이 3개월에 29,700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저는 영업도 안 해봤고 장사도 한번 안 해봤습니다. 해모임을 통해서 저는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영업도 안 해보고 장사도 안 해본 저에게 애터미 사업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3년에 월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을 가져준 것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장사 안 해봤고요, 영업 안 해봤습니다. 어려웠던 그 애터미가 3년에 월 1000만 원 소득을 가져다 준 데는요, 저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애터미의 해모임 소비자였습니다. 해모임 때문에 좋은 건강에 도움을 받아서 소비자였던 제가 주변 소비자들에게 오, 진짜 좋아, 너도 먹어봐, 진짜 좋아, 너도 써봐, 제 주변 소비자에게 알렸더니 소비자였던 제가 수많은 소비자가 탄생이 됐고요, 지금도 소비자인 제가 많은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로서 많은 수당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의 시작은요,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써본 이 제품이 발이 달리고 소리가 납니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애터미 제품을 열심히 전달하면요, 애터미가 제품이 말을 해줍니다. 싸구려도 써봐, 싸구려도 써봐, 또 쓰라니까 싸구려도 써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 능력이 아닌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제품의 능력으로 소비자인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애터미 제품 애용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알리시고 발이 달리고 입이 달린 그 제품을 통해서 꼭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